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를 않으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늘어섰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또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검토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어제 1일 확진자 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559명이 나오면서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00여 명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종교시설사나 대전, 광주에 위치한 비인가 시설에서만 3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전국의 20여 개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당장 금요일, 모레 정부가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금요일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중단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300에서 400명대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필요성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인가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